안녕하세요. 2020년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진행을 맡은 강서구청 아나운서 김민주입니다. 이번 시간은 교육 문화의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강서구청 교육청소년과를 찾아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청 교육청소년과는 어린이, 청소년이 학교와 마을에서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친화도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청소년 체험활동과 진로교육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책 읽는 강서마을 조성, 장학사업 활성화를 통해 풍요로운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강서구청 교육청소년과의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박미경 팀장님을 만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강서구는 작년에도 위기 청소년을 위한 구특화 사업을 선도적으로 운영해 왔는데요. 네. 2020년도에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이 추진이 되는 건가요? 네, 강서구는 작년 서울시 최초로 그 청소년 심리적 외상 긴급지원단을 구성하고 그 각종 사건, 사고로부터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가출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지역 내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공간에서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청소년 일시 보호소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사업을 추진하시게 된 배경이 궁금한데요. 네, 여러 가지 사유로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안식처를 제공하고 그 2차 위험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그 위탁법인 그 KC대학으로부터 장소를 제공받아서 일시 보호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시 보호소는 가출 등으로 보호가 좀 필요한 그 만 9세부터 그 24세까지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이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아주 좋은 안식처가 되어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네, 그 우식주를 포함한 안정적인 그 임시 보호처를 제공하고 그 단순 가출이나 그 가출 초기 청소년들에게 그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대학생 멘토 또는 그 전문 상담자와 신뢰 관계를 맺으면서 그 상담을 비롯해 그 가정으로의 복귀 그리고 의료 지원, 기간 연계 등 다양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이 외에도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위해서 올해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서구는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동세대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는 청소년 아지트를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세먼지 등으로 그 실외 활동이 제약된 청소년들에게 실내에서의 그 스포츠 활동과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IT 기술과 콘텐츠를 융합한 청소년 스마트 체육관을 무료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청소년들이 전용 공간이 생겨서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은 강서구청 교육청소년과를 찾아가 2020년도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강서구청 주차관리과를 찾아가 주차 공유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